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논리적 사유에서의 경제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서양식 고사성어가 있죠. Occam's Razor,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 원리는 꼭 필요한 것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전제나 가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최대한 제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캄의 면도날은 조금이라도 신비스러운 기미가 있는 그 보편자 따위의 존재자들을 사정없이 베어버립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는 유명론입니다. 오캄의 유명론과 아퀴나스의 실제론, 스콜라 학파들의 실제론의 그 대결은 굉장히 유명하죠. 인간성, 보편적 이성, 심지어 보편적 인간이라는 이런 말도 다 그냥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적인 이 존재는 그 자체로 개별적인 것이지 인간 보편이라든지 보편적 인간성이라든지 인간 본성 등의 그런 개념은 그냥 사람들이 이름 붙여놓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를 세울 때는 괜히 추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수식어로 그 뜻을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베어버리고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오캄의 면도날은 본질적으로 추상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올바른 상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적인 것은 개별적인 거고 이론이라는 건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라는 그런 근본 법칙에서 나온 거죠. 추상된 모든 그 인식이라는 건 그 인식이 현실성을 서술해야 한다면 하나의 그 개별자에 대한 그런 직접적 파악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논리라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니만큼 그 사유의 면도날을 잘 사용을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가차없이 베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맨 캐톨릭이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뭐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맨 캐톨릭은 너무 허황스럽게 기독교를 신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렵게 공포 속으로 집어넣어 자기들이 장악하는 데 사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신학자고 철학자지만 하여튼 평생을 교회와 등지고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오캄의 그러한 철학이 근대 경험주의의 토대가 되고요. 경험해보고 알자는 거예요. 허황된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의 혁명을 이끌어냈고 또 근대 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에는 그가 로만 캐톨릭을 비판했다고 해도 진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오캄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신학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므로 성경을 너무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관과 윤리관 안에서 그냥 그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하고 그냥 행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사건이나 기적 이런 건 그냥 교훈적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리를 걸었다,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어떤 걸 교훈하기 위함이지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냥 롤모델 삼아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애써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대부분의 신학교가 전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아무도 안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매해 수백에서 수천 명씩 졸업을 하고 나와서 온 세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대부분, 반 이상은 다 불필요한 추상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죠. 특히 묵시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성경 안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인간 보편이, 보편적 인간이 그 보편적 이성으로 그냥 함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진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사유의 논리의 면도날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감추어진 진리는 전부 절단이 되고 그냥 인간 욕망, 이 에피뚜미아의 이 두 마음 그걸 육화시켜 놓은 게 도덕과 윤리죠. 이 인간 욕망에 그 육화인 도덕과 윤리와 법만 남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잘 지켜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 성숙한 사람이 되자가 기독교의 목적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고작 인간 보편이 이해하는 거고 그들이 합의하여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그 지점. 기독교의 목적지가 그 지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도라는 존재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크로스의 그 상태에서 다나토스로 죽고 죽음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죽어서 태어납니다. 네페시 하이, 숨을 쉰다고 해서 거기에 루아흐라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네페시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호흡은 진짜 호흡 아니야? 그 숨, 그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게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상태가 네크로스고 그러면 그걸 살았다, 에게이로 했다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똑바로 섰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에게이로 하여 새로운 눈과 새로운 코, 새롭게 호흡하는 코, 그리고 새로운 귀, 들을 귀,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입, 뭐예요? 합해서 머리, 새 머리를, 옛 머리를 절단당하고 새 머리를 부여받은 자들이 성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논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논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그 세상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그걸 호흡으로 생명으로 갖고 사는 자들이란 걸.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논리로,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행하려 하는 이들이 예배당 안에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요. 니들의 논리의 울타리에서만 볼 수 있는 자.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거니까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죠. 그건 거꾸로 성도 이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목록들이 두 묶음으로 나뉘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록이 이러합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에요. 두 번째 묶음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율법을 가리키거나 그 율법에 의해 파생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환란이 뭐예요? 딜립시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죠, 주님이.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호코스모스. 너희가 율법, 이 껍데기의 세상, 율법 안에서는 너희가 당할 건 환란밖에 없어.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뭘, 시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막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걸 환란이라고 안 그래요. 딜립시스는 그 율법 아래에서 코피 터지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들의 그 상태를 환란이라 그래요. 뭐 대단하게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여러분 핍박 안 해요. 나가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거기 그 치료사가 저한테 아우 자기가 30몇 년을 이걸 했기 때문에 착 보면 목사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나를 목사라 그랬나 봐. 그랬더니 내가 진짜 처음으로 못 맞힌 사람이 저래. 어쩌면 이렇게 목사 같지 않니? 아유, 칭찬이야, 욕이야. 다른 사람들은 착 보면 목사래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무슨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하냐고. 핍박이라는 건, 환란이라는 건, 내가 당하는 환란이라는 건,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면서 아닌 척 하면서 가지만 힘들어 죽겠는 거. 그걸 딜립시스, 환란이라 그래요. 그리고 곤고, 스테노코리아라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 좁은 문,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요. 근데 그 좁은 문에서 그 좁은 건 누가 거기다 장애물을 놓은 거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장애물을 율법으로 막 놔놓고 그리고는 좁다. 그리고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거는 네가 채울 수 있다니까. 그건 그 율법을 그 진리를 이해하면 그 장애물은 네가 놓은 그 장애물은 채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누구도 그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치우고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 찾아서 그리로 가지 말고 인간 보편이 다 지향하는 그 문으로 가지 말고 그 문이 무슨 문인지 깨달아 알아. 그 좁은 거 치우고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곤고란 말입니다. 핍박, 디오그모스. 이건 데일로스하고 디아코노스의 합성어인데 데일로스가 뭐냐면 무서운, 두려운.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목사, 집사,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콘, 집사죠. 말씀으로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어떤 이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게 오는 게 자유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때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구박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 전해주어 내가 그걸로 두려움을 갖게 돼. 대부분의 그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도 세고 나의 생사여탈과 나의 그 복까지도 기륭화복까지도 그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한테 쫄아서 믿는 척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쫄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핍박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주님이 바울 보고 그러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이라는 거, 리모스라는 건 식량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늘의 그 진짜 양식으로 못 먹으면 곤갈빵같이 허황된 걸 씹게 되죠. 그러면 씹히는 건 없이 이만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항상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대로 된 양식을 못 먹는 거. 그 상태가 리모스예요. 말씀을 진리로 못 받고 율법으로 받으면 이만 가는 거예요. 리모스. 그 적시는 뭡니까? 귀므노테스. 겉옷을 입지 못해 벌거벗은 상태. 겉옷은 뭐라 그랬어요?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옷, 의의 흰 옷, 진리의 겉옷. 그거 못 입으면 에덴 동산의 부끄러운 적신이 되는 거죠. 근데 진리의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입을 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건 앞에 나열한 그 모든 게 다 위험이에요. 칸디노스, 위험. 그리고 칼이 뭐냐면 칼은 우리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구이지만 그 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레브인데 헤레브를 추적해 올라가면 가뭄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어 양식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로 그러한 상태, 진리가 없는 그 상태를 칼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진리의 물로 쏟아지지 않아 양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진짜 칼은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된다니까요. 그런 그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표피적인 법으로만 이해하고 그 옥함의 면도날처럼 사유의 논리로만 해석을 하려 할 때 말씀은 환란을 주고 곤고로 길을 막으며 핍박의 말이 되며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서 영적 기근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잎사귀 띠로 엉성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그런 벌거벗은 자가 되게 하고 가뭄의 칼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목록들이 전부.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멸망시켜가는 환란,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제거해버리죠. 그러면 환란이 해결되는 거네요. 그리고 곤고에서 해방이 되고 핍박에서 자연히 노연하게 되죠. 내가 그 말을 그 말로 안 듣는데 어떻게 그게 핍박이에요.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데 그러면 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곤고. 내가 이제 그 장애물을 안 놓을 수 있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적신. 내가 진리로 옷을 입었는데 왜 적신이야? 아니죠. 가뭄? 진리의 비가 매일 쏟아져 내리는데 왜 나에게 가뭄이야? 그건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되네요. 내 이 육의 목을 자르는 칼이 되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나를 그 사랑 아가페에서 끊어내는 게 되겠느냐? 그걸 율법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피조물이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그 아들이 되어 그걸 진리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게 되겠어?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딱
밀착시켜 연합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기 밖에 율법으로 예수로 갖고 있게 되면 그것들로 스스로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커다란 구렁을 파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로. 오늘 본문에서 끊으리오라고 번역이 된 코리조라는 단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그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단어예요. 같은 맥에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코리조, 가스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행함으로 해서 자기 가치 상승과 자기 애적, 자기 가치 향상을 꾀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커다란 구렁을 파고 있는 거라는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안심해라.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구렁이 없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보세요.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물이 없어 내 혀가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바라는 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줘.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가 부자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항상 불은 심판이고 물은 구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구원, 세례를 받아라, 물과 불, 성령 나오잖아요. 불은 항상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은 구원의 개념이고요. 근데 자꾸 불 같은 성령, 심판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이거예요. 카스마.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나사로, 거지는 한쪽에 연합이 되어 있고 품에 안겼다라는 거 연합의 의미란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구렁이 사이에 있고 부자는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카라트의 상태, 이혼 증서. 그렇죠? 근데 이 카라트, 하나님과 우리를, 이 존재를, 사람을 카라트, 이혼 증서로 구렁을 만들어 나눠버릴 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바탈이라 그랬죠. 인간이 두 마음으로 항상 무엇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버리면 그게 바탈이고 하나님은 그럼 넘어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혼 증서 캐리투트 카라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그 구렁이란 말이에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합의가 안 돼요. 이 둘은요. 이 비유는 주님께서 율법주의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비유죠. 율법주의, 인본주의에게 던진 비유란 말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정확히 표현하면 죄인인 세리들이, 이런 말이에요. 세리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말이기보다 밥 먹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이 가신 그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어 주님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영접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이 두 마음, 선악의 이 마음으로는 저것들은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아무런 그들의 어떤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 든 비유가 뭐냐면 회개의 비유예요. 회개, 메타노이아의 비유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세 개를 붙여서 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는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려진 그를 찾아가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냐?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게 회개냐? 회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다가 어떤 비유를 붙이시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붙이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만 사귀면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 그렇게 유익만 얻을 수 있으면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불의한 겁니다. 감옥 가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물, 하늘의 보물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의 아래 것으로 내려준 모형으로서의 재물들 있죠. 코스모스의 세상.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래 것들을 총칭하는 거. 그 아래 것들을 내용으로 잘 이해를 해서 그것으로 내 거는 아니지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지. 내 거는 아니지만 그 주인 거지만 그걸 잘 이해하여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빚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탕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걸로 그 주인에게 빚진 자,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공고와 핍박,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그건 그게 아니지라고 가르쳐주어 그 빚에서 해방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빚의 탕감이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를 지혜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 거 맘대로 써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서 나를 영접한다 그래요. 하늘에서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요 세상에서 나를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쟤는 좀 감안해 주세요. 이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이 되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땅인 존재들이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불러요. 호 우라노스. 그 하늘이 되어 그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 친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것은 우리가 창세기 때 배운 것처럼 작은 광명, 큰 광명이 있죠. 작은 광명이 뭐예요? 달이지만 그 달이 뭐냐면 하카탄, 마오르 하카탄이 뭐냐면 진짜 발광체는 저기 따로 있는데 큰 광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광명이 있어요 라고 그걸 받아 그 광명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을 녹사, 영광이라고 하고 그게 작은 광명들의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빛을 바라는 그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셋째, 넷째 날에서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 그랬잖아요. 예, 그게 넷째 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이 아래 것으로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잘 섬기면 그게 위에 것, 큰 것을 큰 것에 충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그 불의의 재물, 이 아래 것으로 너희들이 잘 알아? 그들의 빚을 잘 참감해주면 그게 네가 그 위에 큰 것을 안 거 아니니?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 그러면 그 위에 그 진짜 그 보물, 하늘의 보물이 내게 되는 거네요. 그건 의의 보물이네요. 그죠? 반응이 없어.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이건 내 것들 아니잖아요. 내 것은 진리잖아요. 남의 것, 아래의 것으로 충성하면 그 네 거, 그거 너에게 준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면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세리들, 그 세리들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세리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그 일 아니니 너희들이 보기엔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란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치 향상과 신분 상승의 자기애적 신분 상승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 그래서 이 비유들 중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7일 동안 두 번의 금식을 하여 그 돈으로, 그 돈을 모아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돈을 좋아했으면 그런 일 안 하죠. 그리고 그들은 청빈, 그 청빈을 모토로 하여 살았던 사람들인데 무슨 돈을 좋아해요. 여기서 돈이라는 건 은인데, 은은 항상 속전이거든요. 근데 그 속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전을 내 속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속전을 마련해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재료가 은인 거죠. 그 은을 좋아하는, 그 재물,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진리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들을 욕하고 그 세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들은 부자인데 그러한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선, 여기서 아가토스란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 아가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 그걸 너희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가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의 선을 찾아 가졌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선을 가져서 너희들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썼잖아. 그래, 그게 부자야. 그게 은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의 선이었잖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나사로는 당연히 푸토코스, 거지여야죠. 그 부자면 안 되잖아요. 거지여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세상 부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정의한 자기들의 선, 그걸 열심히 행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갖고 있는 동안 그것으로 자기들을 빛나게 해야 되거든요.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소유를 모아,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유치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부자든 가난하든 하여튼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존재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부자들, 그 부자들이 그걸 챙겨 갖는 동안에 적어도 그는 그것을 못 갖게 되겠죠. 하나님이 절대 그걸 못 갖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은요. 그러면 그러한 율법주의 아래에서 도덕과 윤리와
그 세상, 아담들이 합의한 그 세상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푸토코스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추구하지도 않고, 야, 그걸 추구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왜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냐? 야, 적어도 인간 보편이 이 역사가 합의한 도덕과 윤리와 가치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너는 그것에 관심을 없고 그걸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만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일컫겠어요? 너는 악해 그러겠죠. 왜 우리가 하는 걸 너는 안 해? 너는 악해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부자 보고 네가 좋아하는 너의 그 선을 챙겨 부자가 됐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세상에 챙겨 가졌잖아. 근데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 단어가 카코스예요. 악하다 부름받았잖아. 불림받았잖아. 이런 말. 카코스. 악하다가 악하다고 불림을 받았다. 자, 세상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엄청난 구렁이 있죠? 타협이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과 은혜의 복음 아래의 성도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렁인 거예요. 주님이 그 둘 사이에 분명히 구렁이 있어. 그건 끊어짐의 구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그러면요. 나는 이렇게 됐다 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형제가 다섯이네요. 다섯은 근데 그 다섯이 어떤 다섯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다섯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다섯.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들으면 율법으로만 듣겠죠. 그러면 그 다섯은 뭐겠어요? 모세오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동료들, 그들을 다섯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다섯? 이 진리와 상관없는 아래의 다섯,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 진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위에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그대로 살면 그 구렁을 넘을 수가 절대 없으니까 같이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 그들에게. 성경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못 알아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누구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진리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못 알아듣는 이들은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모세와 선지자 성경 전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 그 언약, 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율법으로만 보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답시고 떠나서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모든 죄를 품어안고 죽으셨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진짜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래놓고는 성교 갔다 왔다 그래요. 대부분 거기서 멈춰 있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구약,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닌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그걸 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집약해서 땅에 꽂아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구약 전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이 이야기하는 바, 그 다섯을 신약의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의 그 아래 다섯, 그 구약을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 계명이 뭔 줄 알아? 이렇게. 그걸 다섯으로 준 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넷으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열이고 다섯일 땐 너희들이 못 알아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이 넷이 되는 건 모세 오경이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섯은 이 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정확히 사복음서와 같은 맥으로 흘러요. 성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내면 돼요. 구열들을 찾아서 대줄 때. 그리고 이 창세기는 이 전체의 프롤로그이자 에필로그이자 그냥 성경의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책 이름이 베레시트거든요. 레시트가 시작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아르케라고 이야기한 거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생기는 거고 그건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로 받은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끊어짐의 구렁을 만드는 말씀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의 계명을 다섯으로 주시고 다섯을 주님은 넷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굉장히 눈을 껌뻑껌뻑 하시고 여기가 지금 한 200명, 250명 정원인데 정원 초과예요. 유대인들은 가스실도 견뎠는데 잘 견뎌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놓으면 그냥 실신입니다. 산소 부족이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사바, 쉐바, 뭐 같은 자음이에요. 사바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언약하다, 실컷 먹이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실컷 먹여서 언약을 한다라고 해놓고 그걸 일곱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일곱 그러면 언약, 일곱 번 말하다, 실컷 먹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책이죠.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 사바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일곱 번 말하다 라고 하고 언약을 주다, 언약을 하다 라고도 쓰고 실컷 먹이다, 진짜 양식으로 실컷 먹이다 라는 뜻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일곱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시작돼요? 일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곱 번 말하는 걸로 시작되죠. 이게 성경이야 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서 끝나요? 계시록에서 끝나는데 거기서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으로 끝나요. 자, 성경은 일곱에서 시작돼서 일곱으로 끝나요. 일곱은 언약이니까 구약, 신약, 일곱에서 끝나 시작해서 일곱으로 끝나요. 언약에서 시작돼서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일곱이 성취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된 지점이 있었으니 거기가 십자가죠. 그 위에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란 단어도 또 언약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에 어떤 이가 딱 매달려서 그 위에서 일곱 말을 하세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일곱 말을 하는데 그 일곱의 마지막 말이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스. 이게 세리라는 단어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세리라는 단어가 그 완전, 그 완성, 그걸 사는 자라는 뜻이니까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었다로 끝나요. 일곱이. 거기서 완성된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일곱 번 말한 그 언약, 그 사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둥에서 해결이 된 거네요. 창세기에는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전부 단수예요. 동산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나무로 우리가 그 생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쓴 골고다에 선 그 나무로 우리가 그 선악과가 뭔지를 깨달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된 이들에게 열리는 그 말씀의 그 파노라마를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불려져 우리의 귀로. 그리고는 나중엔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지면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그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도 일곱으로 시작하여 일곱으로 끝나는 거고 성경도 일곱으로 시작하여 일곱으로 끝나요. 일곱은 뭐라? 사바는 언약,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일곱,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또 도는 거고 계속 일곱.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문둥병이 낫는 거고 계속 그렇게 일곱, 일곱, 일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육이 거기에서 도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그냥 대속하는 내 밖에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그의 십자가예요. 성경은 네 십자가 갖고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아니 그게 인정이 되면 나는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네 이렇게 죽게 되는 거니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그러면 그걸 7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다 이루면 창세기에 넘어와서 7은 뭐다? 사바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에서 다 내려지고 나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가 되네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십자가라는 건 창세기에서의 실수를 골고다에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디크리, 작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예수라는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우리의 육을 제물 삼아서, 너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그게 제사와 율법이잖아요. 그거 멈추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말로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라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그 일곱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 제물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다. 처음부터 아르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아르케는 베레시트거든요? 너희들이 베레시트에 들었잖아. 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언제 얘기했냐고요? 근데 그걸 그 논리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그 말이 있다니까요.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동을 안 받아.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두 마음으로 창세기를 그냥 읽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서 있음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그냥 창조 기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뭐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감사해서 찬송으로 거기다 그냥 붙여놓은 거라느니 뭐 이게 무슨 뭐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이걸 가르는 말이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곱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일곱이 성경 전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살리기 위해 열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게 구원의 모형이니까 그 야곱의 아들 열둘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루벤, 아들을 보라, 벤야민, 아들의 완성. 이것이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둘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쭉 공부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둘, 야곱의 열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는 그들을 70이라고 불러요. 왜? 내가 이제 그 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한 열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일곱이라는 거, 그 말씀, 그 언약이 뭔지를 가르칠 건데 그 열로 그 일곱을 알게 되면 그걸 70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46장 27절 보세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근데 다른 데는 73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0이니 73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봐라 성경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잘못 했나? 막 그러는데 아니요. 여기서의 70은 그렇게 몇 명, 기수, 서수 이런 식으로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때 그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들을 70이라고 그래. 열로 7을 깨달은 자니까. 근데 열은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요? 계명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몰라요. 왜? 애굽에서는 그 열이 무엇으로만 나타나냐면 표적으로만 나타나요. 열 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그 표적을 갖고 그 7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다시 내가 그 7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다시 나와. 애굽에서 이제 또 열두 지파로 나와요. 지파로 나와.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명의 10, 10개 계명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내가 10으로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 계명 그 전체를 이 10으로 설명해 주마. 그 열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아 그것으로
그치를 알게 된 이들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제시해 주는 게 70장로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무슨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 파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그 껍질을 그 내용으로 봤다라는 뜻을 할 때 파님, 프로소폰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걸 얼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얼굴이라는 게 얼꼴 아닙니까? 영의 꼴, 모양, 얼굴이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뭐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70이 되죠. 그렇게 70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막 70, 뭐 열둘, 열다섯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건 전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용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 그 말은 490번이 아니라 70으로 7을 알면 되는 거란 뜻이에요. 그건 70이 돼요. 열로 7을 알아. 그 70이 7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용서라고 그래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71회가 뭐예요? 70 곱하기 7 아닙니까? 2회가 7이니까. 산소 부족이야. 그죠?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분. 모르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숙지해 놓으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심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거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멍하니. 자, 그러니까, 열로 일곱을 깨달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일곱이나 열이나 그 개념은 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일곱, 열, 이걸 완전수로 쓰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수야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로 일곱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을 70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라는 말이 존 칼빈이 이야기한 장로교의 그 장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그거 되고 싶어서 몇천만 원씩 갖고 가갖고 이렇게 사는 거 말고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장로가 되셔야 돼요. 그 장로는 뭐냐면 젖 먹는 어린아이의 반대말이에요. 단단한 식물, 그 진리를 먹는 자란 뜻이에요. 성숙한 성도. 헬라어로 바꾸면 푸뉴마티코스를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를 해야지 그냥 뭐 세상에서 안 알아주니까 교회 와서라도 대장 되려고 자꾸 장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시켜줘도 안 하겠구만 그런 걸. 그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뭘로 불리면 어때? 성도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열을 다섯으로 먼저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신 운운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서 중요한 게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하게 되면 나의 가치를 향상하고 상승시키기 위해 그 종교를,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되면 우리는 항상 율법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그 말을 그 진리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4대 만에 끌고 나온다 그랬죠? 4대 만에는 4수로예요. 네? 430년이 4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1대가 백 몇십 년씩 돼요? 그러니까 4대는 넷으로 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뭘로? 셋으로 완성하여. 근데 그게 안 되면 3, 4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 4가 저주받은 거란 뜻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마음으로 킵한 자란 뜻이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건 천으로, 천이라는 건 충만의 수니까 천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 이런 말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진 말라. 이름은 뭐? 쉼, 말씀이에요.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죠? 그 진리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껍데기로, 율법으로 설명해 주면 망령되이 그 말씀을 일컫는 거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내 말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그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자, 제7일에는 내가 천지를 다 만들고 쉰 날이니까 너희도 일하지 마. 근데 6일까지는 사람이 뭐 일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에 이르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면 안식이 뭔지를 아는 거고 그 안식이라는 거, 사바스 염이라는 게 그 안식이 뭔지를 알아 진리로 주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 그 안식일에 이렇게 안 묶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아주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애들 토요일날 학교 가는 날이 있었잖아요. 학교도 안 보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학교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많은 거예요. 바보죠, 바보.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뭐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부. 아바 아버지의 아부가 이 아부고 어머니는 M.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 진리로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말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언약 위에 계신 그걸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어머니. 아, 그 말씀이 나를 낳는, 아들로 낳는 그 역할을 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부모라니까요. 부모는 나를 낳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가 어딨냐? 너희를 아들로 낳게 해주는 아비가 있어? 스승은 많지. 뭐 중들도 요새 다 멘토래. 스승이야. 스승은 많은데 너희들을 생명 있는 아들로 낳아주는 그 아비는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나는 네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나를 낳아주는 그 부모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로 공경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깨달아 열심히 제사 드리고 율법 지켜서 예물 드리고 하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부모로 공경해야 되는데 드려놓고 그 드림으로 부모 공경을 대신하려고 그래? 그게 저주받은 거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까이 오다라는 건 하나님과 네가 나와 연합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으로, 말로 네 안으로 들어갈게. 그게 고르반이에요. 진짜 고르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기다 두고 열심히 섬기면서 나는 고르반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를 행해. 그게 오늘날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자, 아래 다섯 개는 이렇게 그냥 제목만 턱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약시대는 그 뒤에 다섯을 행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힌트해 주는 거예요. 뒤에 다섯은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그 산에 가셨다 그러는데 그 산, 호호로스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설명해 준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평지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비 걸지 말아요. 그거 유치원 수준이라니까. 산에 간 거야. 평지에 앉은 거야. 그 성전.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섯은
신약 때에 이루어질 것을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얘기해 줘봐야 그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그때 일어날 것들, 그때 비로소 깨달아질 것들이 아래 다섯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다섯 개는 우리가 인간이 그 보편적 논리와 사유를 갖고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옥함의 면도날이라는 걸 마음으로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육에게 이해가 되어지려면 그 영이 그 하나님이 육에게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 육이 영을 감지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아니, 너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는 말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겠어요?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른 신을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모르는 걸 막연히 이 두 마음으로 에피투미아라는 두 마음으로 노미조해서 법으로 그냥 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논리로 봐버리고 그렇게 봐서 그가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 대한 걸 쓰고 그분에 대한 표식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수 못 박아 놓고선 그걸 섬긴다니까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만들어 달아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오늘날 전부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라니까요. 내 밖에서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 그래서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나를 해코지 할까봐 그 앞에서 쫄아가지고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떤 존재로 그냥 그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영혼을 어떻게 사실 거냐고. 쫄아서.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쫄았는가를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랬어요. 쉼. 그건 분석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망령되이 안 일컬어요.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노미조하는 이 마음을 갖고는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저 말이니까. 근데 그게 진리로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나를 아들로 낳는데 구약시대 때 도대체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영이 5순, 50에, 77, 49, 그 다음 그때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낳는 말씀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튼 위에 다섯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는 이미 이 위에 다섯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 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안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 섬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부모로 공경하잖아요. 나를 낳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 그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 거짓 증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 800명 이상 1000명에 육박하는데 헌금은 5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있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불안했어요. 적금이라도 깨서 내야 될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주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뒤에 다섯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온전함이란다. 이게 성경의 다래니까요. 모르는 거,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막 머리털 빠져가면서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떠세 설교 한 편에 딱 걸리면은, 그때 여러분이 그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뭐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뒤에 다섯을 넷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왜 넷일까요? 자, 성경은 지금 일곱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이 바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 열을 주는 거고. 근데 그 열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 다섯, 아래 다섯을 나누어서 위에 다섯을 해라고 주어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거예요. 거기서 실패 안 하면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거기서 실패 안 하겠다고 죽자 사자 코피 터지게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섯, 아래 다섯으로 주고 그 다섯, 아래 다섯으로 이제 위에 다섯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열의 그 다섯을 창세기의 그 일곱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일곱 언약 중에, 일곱 말 중에 마지막 그 일곱, 그건 안식이니까, 완성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여섯 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앞에 셋은 뭐죠? 앞에 셋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또 열매로 이르라는 열매 맺는 나무, 그걸로 씨 맺는 풀싹. 풀싹은 원래 씨가 없는 것을 모형하는 건데 씨를 맺는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뭘로? 씨를 가진 열매로 아싸, 일을 하는 열매나무. 뭐예요? 선악과죠. 근데 선악과 안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씨가 담겨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안에 있는 그 씨를 발견하면 선악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셋째 날이고, 두 번째 날은 그 아래의 물, 궁창이라는 걸 가운데 두고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아먹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이, 아래의 물, 바다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뭡니까? 어둠과 빛. 이 어둠, 아래 것들을 다 호쉐크,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기품의 판임, 나타남, 이름을 어둠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무언지를 이 아래 것, 그 어둠을 알게 되면 아, 그것이 그거예요 라고 알았을 때 그걸 오르,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아래의 어둠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래서 주님이 왔더니 온 세상이 요한복음 1장 전부 어둠이래요. 빛을 못 알아본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빛이 왔어요. 진리를 담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통 어둠인데 빛이 생겨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들이 생기더라니까. 그게 이 어둠 안에서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 그 어둠이 뭔지를 알아버린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완성하면 일곱째 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날이 에하드라 그랬죠. 에하드. 이게 통일이에요. 하나. 그죠? 쉐니. 둘째가 짝이라는 거예요. 짝. 세 번째가 샤라, 사라시. 완성. 그죠? 자, 내가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하나로 만들 거야.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두시냐면 큰 광명, 작은 광명 두시죠.
작은 광명을 통하여 큰 광명을 드러내게 만들게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면 그들을 내가 별이라고 부를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로 부를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뭐뭐가 네페시하이. 개역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생물인가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페시하이.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살아있는 존재들. 하이라는 게 살려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둔 거. 어떤 놈은 죽이기 위해, 어떤 놈은 진짜 살리기 위해 네페시하이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 뭐래 이제 알죠? 성전과 그 뭐 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 아래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분명히 그 위에 것들을 알게 만들어줄 거야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열매를 갖고 일을 하는 열매 나무를 통하여 심는 풀싹. 생명나무를 알게 되면 그거를 자칼과 네케바 더해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늘의 사람이라 그래 라고 이렇게 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알면 그래 그게 안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은 이렇게 내신 거네요. 그죠? 요 열 계명이 앞에 다섯 개는 우리 것이 아니고 뒤에 다섯 개를 뭔지 알아서 이 앞에 다섯 개를 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 하나님은 감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만큼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주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없음으로밖에 감지 못하는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곱은 이렇게 넷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넷은 주님이 요 넷이 이제 그 아래 다섯 개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그 다섯 개를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창세기 일곱과 연결을 시켜서 넷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으로 그 빛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 드리고 율법만 지키고 그렇게 하겠네. 그럼 계속해서 재물을 도륙해야 되니까 그게 살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 너희들이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못 알아 먹으면 그러면 그 아래의 물, 그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 진짜 너의 남편인 그분, 어린 양, 그 성자, 그 어린 양을 율법의 남편,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 죽어야 한 첫 번째 그 남편으로 받아 끝까지 사랑해버리면 그걸 간음이라 그래, 그러죠? 간음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너희가 그 씨를 네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그 자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홈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케바가 홈이고 자칼이 이게 보석 같은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자칼을 네케바 여자가 땅적인 존재들이 담아서 그걸 내가 씨로 갖게 되면 이제는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거짓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 하면 그게 바로 안식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그래 요렇게 너희들이 이제 요거를 요걸로 알아먹게 되면 그래 요거는 또 열이니까 그죠? 열의 다섯을 요렇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게 전체 계명이란 말이에요. 전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걸 다 알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고 그걸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그걸 이웃에게 흘려주면 그게 이웃 사랑이야. 그리고 그거를 온전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 완성은 이렇게 안식으로 가는 건데 그 안식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손을 놓게 되면 안식인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온전함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열, 다섯, 넷,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 칠, 언약, 그 일곱 말,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섯이 왜 다섯인지 알아야 되며 그리고 그것이 왜 넷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하나, 온전함으로 마음으로 갖게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면 주님이 그 창세기의 그 일곱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골고다에 섰던 십자가 위에 그 예수 안에도 일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네요? 여기는 완성이니까 나중이죠. 그 예수가 알파고 오메가네요? 그죠? 그런데 요 처음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요 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겠죠? 그래서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그 이야기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하다라는 말이, 나중이 이렇게 악한 건 그 처음을 잘못 가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이라는 거, 그 말씀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나중이라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진짜 그 결국이 끔찍하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귀신의 삶이라니까요. 자, 성경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찢기는 휘장, 그걸 예수의 육체라 그러죠. 자, 하나님과 지성소입니다. 하늘과 세상이 무언가로 막혀서 갈라져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둘이었는데 너희들이 막힌다며 헐리고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자, 둘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자, 그것이 뭘로 막혀 있었다 그래요? 휘장으로 막혀 있다 그래요.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휘장이니까. 근데 그게 열입니다. 열 개입니다. 그렇죠? 그 열 개가 그냥 그 열로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다섯이 돼야 되니까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다고 했을 때 다섯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넷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휘장, 그 열이 예수의 육체다 그래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로 알아. 육체로 안다는 건 그분이 내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영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예수가 내 밖에 예수로 그냥 막연히 나를 구원한 예수 이렇게 밖에 있으면 여전히 휘장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걸 구렁이라 그래요. 끊어짐이라 그래요. 그것을.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 언약의 기둥 위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의 육이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네요. 보시란 말이요. 하늘, 땅, 그리고 여기에 이 둘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막혀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 막혀있는 것만, 이거 담이에요. 이걸 헐어버리면 둘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10이라 그러고, 휘장은 10개입니다. 10조각이에요. 10폭. 10이라 그러고 이걸 예수의 몸 그래요. 그럼 예수의 몸이 죽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죠. 그분이 하신 일이나 이런 거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육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내가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매달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도 이제 더 이상 나의 섬김의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요 휘장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이 뭔지를 깨달아 알면, 그 노뱀이 뭔지를 깨달아 알면 휘장이 사라지네요. 막혔던 담이 헐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에하드, 하나가 되고 이 둘이 짝이 되죠? 그리고 이걸 완성, 샤라시라고 그래요. 첫째 날, 셋째 날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가 셋 동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으로 그걸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들어가 있어야 푹 썩는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막힌 다음에 헐리면 요게 뭐예요? 하나. 요걸 완성이라 그래요. 그걸 팔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팔 안식 후 첫날을 팔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때를 성경이 계속 팔의 때에, 팔의 때에 이렇게 써요. 팔, 팔, 여드레 이렇게. 팔이 우리가 그 앞에 여섯으로 완성이 돼요. 안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팔은 7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0이 전부 같은 수예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뭐 세어봐라 이런 말이 수가 뭐예요? count, recount가 뭐예요? 말하다예요. count는 수는 말을 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14만 4천 이렇게 세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수가 아니라고요. 666 세고 있는 거. 그렇게 우리는 열의 계명으로 아래의 다섯을 가지고 넷으로 완성하여 사랑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 자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이 양자 구도, 이 선악 구조 안에 있는 개념, 진짜 빠져나와야 할 중요한 거. 그러나 간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녀 신, 사람, 이 구분. 선, 악,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남녀로 나누어서 이 땅에 내려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영적 혼인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둘, 둘 속에서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남자와 여자라고 해놓고 합하여 단수 아담이라고 읽어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도 여자는 뭐 저한테 이메일 오는 게 요새 왜 예배 시간에 여자를 기도를 시키냐고. 하. 지랄을 떠세요 그랬지. 무슨 여자 남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 남자가 그런 이야기냐고요. 그거를 하나 사람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신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으로 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내려와서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심지어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선악은 뭐고 죄는 뭐고 의는 뭐냐고요. 어떤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 뭐가 그렇게 또 악한 거고요. 진짜 악당들은 뭐 감옥 가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냥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빵 하나 훔치고 뭐 이런 이들이 전부 그냥 진짜 나쁜 놈들은 잘 살아요. 뭐 그게 이 세상이 지금 구분하고 있는 선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어느 것 하나 악한 것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열이 아래의 다섯 안에서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아래의 다섯은 넷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열두 제자, 열둘이 부름을 받고 구약에서는 열로 주고 다섯으로 주지만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산위에서 넷으로 주고 다시 70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명이라고 안 나오고 70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열로 치를 안자들의 모형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랑을 전하는 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전했어요? 아니라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뭘 전해요, 전하기는. 우리에게 주는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지금 이 세리의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렁의 이야기. 그게 세리 이야기였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의 대표와 율법주의의 대표. 그래서 그 세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이라는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말씀을 들으러 나오네요. 이들이 진짜 뭐 그 말씀을 들었겠어요? 하여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세리들이 나옵니다. 텔로네스, 이게 텔로스와 오네오마이, 완성을 사는 자들이에요. 완성을 얻어, 완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자들을 성경이 세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주님이 그 세리들을 교보제로 끌어서 쓴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하니까. 완성? 아, 그래. 저놈들을 데려다가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죠. 그러니까 세리가 완성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래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의 그 먹음입니다. 그렇게 먹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 세리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제 드디어 극명하게 갈리네요. 바리새인과 세리, 요 둘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면 감사하나이다. 이거 뭐 도덕과 윤리로 판단했을 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요걸 뭐라 그러죠?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내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요걸 부자라 그러죠. 그걸 부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열을 행위로 자기 소유로 갖고 있으면 그 열을 가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이라는 건 성경에서 남자 가슴, 여자 가슴 마찬가지예요. 그 단단한 식물이 아닌 아래 율법, 젖이 나오는 곳, 거길 치는 건 부숴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가슴을 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가로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없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 말씀을 먹더니, 그리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세리는 그 말씀을 먹더니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눈도 마주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자, 이 세리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세리 장이 나와요. 세 번째. 완성된 세리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도 부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봤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세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단어는 자카이오스예요. 우리 성경에 그냥 삭개오 이렇게 하는데 자카이오스.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건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칼에서 나온 겁니다. 자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땅의 여자들이, 그래서 땅의 모든 이름은 다 여성형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다 여자,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씨를 받으면 씨를 가진 자가 돼요. 씨를 가진 자가 히브리어로
남자예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들을.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여자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져 씨를 가진 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도 우리 인간들도 여자가 어렸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점점 우락부락 괴팍해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젊었을 때 와이프에게 막혀든 사람들도 나이 들면 꼼짝도 못해요. 곰국만 끓이면 졸졸졸졸 쫓아다녀, 어디 도망갈까봐. 그건 하나님이 역사 모든 곳에 진리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일 때도 정자들이 수억 마리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당도한 놈이 들어갈 것 같죠? 아니요. 하나 들어가는데 그건 거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리고스. 생명이 되는 놈은 거의 없다. 하나라니까, 수억 마리 중에. 근데 그 난자가 자기와 가장 성질이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서 제일 먼저 갔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경주하는 자도 그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난자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랑 가장 성질이 다른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동성동봉 결혼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비슷한 것들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다른 것들을 딱 받아들여 버리면 그 즉시 들어가는 즉시 정자의 꼬리가 딱 잘리는 거예요. 꼬리로 사는 바다의 존재들이 머리로 함몰되어 들어갈 땐 꼬리를 절단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기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기는 것은 부정하다라 그래요. 그래서 기다가 그때는 젖을 먹을 때죠. 이제 단단한 걸 먹을 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스테미, 똑바로 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만 기다가 섭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원숭이, 고릴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걔네들도 기는 거예요. 꼭 그런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 진리를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그걸 장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 자카이오스, 자칼, 사케오, 이미 그 씨를 받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사케오라는 뜻이 자카이오스가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씨를 받아, 자카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 받아 아들이 되면 그걸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걸 깨끗하다고 안 그래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저귀에다가 쓰는 바람에 그냥 하얗고 깨끗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기스는 그게 아니라고요. 깨끗하다는 건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부정한 껍데기가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가 안 되는 상태를 깨끗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요. 왜? 깨끗하니까. 하나님 모형이란 말이에요. 세리가 이제 완성이 되니까 깨끗함이 돼요. 그랬더니 그 세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는 부자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놈이 부자가 아니어서 다 부자예요. 그걸 율법으로 가져 나를 위해 사니까.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착한 일도 자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알파치노가 악마로 나오는데 그 키아노 리브스한테 그러잖아요. 그 악덕 기업을 변호하게 해주는데 다 이기게 만들어줘요. 마귀가.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키아노 리브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너와 이제 손 안 잡을 거야.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그때 알파치노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와 손을 잡고 그렇게 악당짓을 한 것도 네 욕심 때문이고 네가 지금 내 손을 놓고 선하고 착한 자가 되겠다고 가는 것도 너는 네 욕심 때문에 가는 거야. 너는 또 다른 악마의 손을 잡으러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독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말이죠. 그 진리를. 네.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그냥 자기를 위한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죠. 내가 가진 소유, 부자는 그걸 열로 갖고 있겠죠. 그죠? 그거를 절반으로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 그게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그 가난한 자.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 진리를 받으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절반, 소유의 다섯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내가 그 다섯으로 토색한 일이 있거든. 그 토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쉬코판테에 오거든요. 쉬콘, 케이크 이름도 있죠. 무화과예요. 이렇게 쫙 벌려지잖아요. 무화과 나중에. 그래서 고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쉬콘 케이크라고 그러는 거죠. 쉬콘이라는 단어와 화이토, 보이다. 그러니까 무화과로 보여준 것을 토색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 율법, 이파리만 풍성한 그것으로 보여주면 그걸 토색이라 그래요. 내가 다섯으로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네 배가 아니라 충만한 넷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안 거죠, 이 사람이요. 열을 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자였는데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걸 다섯으로 푸토코스에게 넘겨줄 건데 내가 그 다섯으로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으로 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다시 충만한 넷으로 주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알았구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열로 그 넷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과 적신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구렁을 만들겠어요? 그분이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용서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미 내가 나를 용서해버렸는데 어떻게 구렁이 생겨요? 그분은 진짜 내 아버지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 살았다 내 아들아 할 때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푹 안겨 정말 마음껏 울 수 있는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근데 무엇이 너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동근이가 다음 주에 저 생방송 결선하는데 문자 투표 200통씩 하세요. 일가 친척한테 전부 이번에 아주 그냥 잘할 거예요. 제대로 된 노래를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게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